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경마가 끝났고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 올 부산 교차로 열렸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로 4개 경주를 가져갔죠. 3, 4, 6, 8. 3, 4, 6, 8. 4개 경주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서 4경주, 6경주. 자, 2개 적중하고 2개가 실패를 했습니다. 뭐 50% 적중이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시원하게 상한가로 한 방 갖다 꽂았습니다. 먼저 3경주의 입급 승부. 야, 13번마 밀리언 메이커라는 단승식 1.2배짜리 페로비치 기수가 완전히 고착 늦발을 하면서 완전히 낙마할 뻔했죠. 페로비치 기수 그래도 꾸역꾸역 3착으로 올라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1,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런 거 뭐 늦발한 거는 어쩔 수 없죠. 빨리 잊어먹어야죠. 3경주와 이렇게 첫 번째 승부가 아쉬움이 남았고, 자, 4경주 두 번째 입급 승부였습니다. 1번마 투토 와일드 싱이 대가리 팔리지만, 자, 쌍대가리까지 노리는 마필 하나 있다. 14번마 마하 마이탄. 최시대 기수가 외곽에서 역시나 조철의 기대대로 깔끔하게 쌍승식 대가리 쳐주면서요. 쌍복식 6.5배, 3.9배, 4배짜리로 들어왔는데요. 자, 요거 승부처에서 중요했던 거는 완전히 백판이었습니다. 3번마 원더풀 킹. 제가 바치는 마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번 와일드 싱이, 원더풀 킹이 3착으로 들어오면서 선복승 61.8배 대끼리에 붙여서 들어왔는데도 상당한 배당이 나왔습니다. 자,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 쌍복 3복 6.5배, 선복승 61.8배 짭짤하게 들어왔고요. 자, 바로 그 다음 경주 5경주에서는 볼 거 없는 단통이다. 두 놈 땡땡 오리지널 단통이었습니다. 자, 4번 8번 히트 예감의 8번 그레이트 보스였는데, 자, 조철이 여러분들께 문자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자, 쌍승식은 뒤집어서 한방 때리자. 8번 그레이트 보스가 대가리다. 자, 쌍승식은 4.9배가 나왔습니다. 복승식 1.4배인데 쌍승식 4.9배 5배짜리 짭짤하게 오리지널 단통으로 갖다 때려 먹었고, 6경주에 드디어 기다리던 상한가가 한방 퍼져 나왔습니다. 자, 6경주 제가 분명히 어제 징검다리 UCC에서 예고를 드렸습니다.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크로노스. 자, 얘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고, 자, 현장에서도 12번마 톰메이트를 대가리로, 자, 메인 한방 노리는 놈 하나짜리. 자, 박재희 기수의 3번마 전설의 파이트였습니다. 자, 12번 3번 12번 3번 쌍승식 39.0배, 복승식은 7.5배까지 떨어졌어요. 나중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아무튼 메인 완짱 예측권 20장 3복승도 7.8배 묻어 들어왔고, 자, 6경주에 상한가 한방 때려냈고, 자, 마지막 10경주에서 1번마 헌치 대가리에, 자, 덜 팔렸던 13번마 대망의 길, 뭐 세 방으로 갖다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10.1배, 7.3배, 복승시 7.3배, 거기에 선복승 4번 컬링타임이 붙어오면서, 자, 선복승은 25.9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 경마 상한가 한 개 포함해서 뭐 단통도 있었고요. 짭짤한 선복승 61.8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 부산 경마가 요렇게 끝났고, 자, 이제 일요 경마로 넘어왔는데요. 자, 요거 일요 경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마 승부처 총 15개 경주 중에 6개 경주 뽑았는데요. 4, 5, 7, 10, 13, 14. 4, 5, 7, 10, 13, 14. 자,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14경주입니다. 7경주, 10경주, 14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요 유튜브 조철의 징검다리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구독 버튼 꼭 지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도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예측권 5장만 때리면서 가볍게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가리 나와 있습니다. 9번 마 조이풀 K라는 마피인데요. 자 최범현이가 기승을 했는데 강환민 마방 뭐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적정거리 만났고요. 1300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앞말 4세짜리 선행도 좋고 선입도 좋고 뭐 선행보다는 안쪽에 2번 아담세풀이나 5번 마 KN 여신 뭐 이런 놈들 발빠른 놈들 보내놓고 자 외곽 2-3반매 슬금슬금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마 조이풀 K를 대가리로 놓고 자 완짱으로 또 갖다 찍어먹기가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첫 경주니만큼 자 무조건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주인데요. 자 인기 마필들 중에 1번마 파이널 에이스 2번마 아담 셰플 5번 KN 여신 6번 PK 로드 11번 은혜파도 13번 유롱스타 자 이 중에 배당판에서는 좀 많이 팔려나가는 그런 경주지만 자 조철이 자신있게 꺾을 수 있는 놈이 또한 3마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을 꺾어내고 조철의 찍어먹기 정확하게 한 방으로 또 갖다 꽂을 마필이 한두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첫 번째 승부입니다. 9번마 조이풀 K 대가리로 놓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마필이 전부 입상권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2번마 아담 셰플 5번마 KN 여신 6번 PK 로드 다음에 외곽에 11번 은혜파도 13번 유롱스타 자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이 중에서 3마리 정도 잘라내고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로 깔끔하게 구멍 수 없는 마번으로 완짱으로 3번까지 한번 지져먹는 첫 번째 승부 4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다음 5경주가 오늘 두 번째 연타 승부처인데요. 5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연령 오픈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육군에 좀 딜딜한 놈들이 많이 모여있는 딜딜한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숨어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자 지금 뭐 대끼리 팔리는 마필이 5번 촌총이나 5번 촌총이나 7번 모닝뉴스 뭐 이거 개뿔 같은 마필들 두 마리가 대끼리가 가고 있습니다. 5경주요. 예, 5번 7번 자 요거 찬스야. 예, 요거 찬스다. 5번이고 7번이고 두 마리가 다 풀어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육군 약편성이라 그랬죠. 자 요런 경주 노리고 여기서 못 먹으면은 퇴역해야죠. 여기서 못 먹으면 퇴역해야 된다. 자 5번 촌청이나 7번 모닝뉴스 두 놈이 다 별 볼 일이 없는 놈인데 둘 다 인기 1, 2위 간다. 이거 둘 다 부러지면은 고배당으로 나오는 거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자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이거 둘 중에 한 놈에다 갖다 세리 팹니다. 한 놈은 아예 안 보는 마필이고 둘 중에 한 놈에다 갖다 세리 패는 자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5경주 자 요거 육군 약편성 여기서는 무조건 갖다 조지고 들어올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액면이 안 팔리는데요. 자 숨어있는 한 마리 자 열심히 공부한 놈한테는 눈가리에다 보이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는 모르겠지만 자 조철의 달러박스 첫 번째 달러박스 오늘 자 시원하게 중배당 고배당으로 갖다 때릴 테니까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자 5경주 시원하게 한구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승부처가 오늘 7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400 핸디캡 자 드디어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 한 방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승부 한 방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여기 시원하게 상한가. 무조건 여기 상한가 한 방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국산 옥은 1400인데요. 지금 1번 로열로드 문세영이, 5번 큐피드 포인트의 이혁이, 자, 1번, 5번. 자, 두 놈이 깜빡깜빡 배당판에서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1번, 5번. 자, 1번 로열로드는 인코스에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탔고, 선행출하이 가능하고, 훈련도 잘 해놨다 그래요. 예, 2.5kg 감량되어 있고, 5번 큐피드 포인트도,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자, 직전 경주에 압방 전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번, 5번, 1번, 5번. 과연 이 두 마리가 손잡고 땡땡 들어오겠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왜냐? 직전 경주에 노골적으로 잡고 탐색성 경주로 펼쳤던 달라박스 한 놈이 후미권에서 얼레벌레 놀던 놈 하나. 자, 조철이 눈깔에 레이더에 또 딱 걸렸습니다. 자, 요건 7경주 메인 승부 달라박스는요, 요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뭐 말이 필요 있어요. 메인 승부는 무조건 갖다 때려 먹어야 됩니다. 자, 예측권 20장 벤싼데 무조건 가는데, 예, 1번 5번 택길이가 팔리든지 말든지, 택길이 마번에는 담돈 10원도 안 산다. 자, 이렇게 메모 딱 해놓으십시오. 택길이 팔리든 말든 조철이가 10원도 안 산다 그러더라. 자, 1번 5번 들어오면 조철이 요거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가천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예, 이놈은 무조건 왔다. 3복까지 여러분들께 싹 쌍복 3복까지 자 싹쓸이 한구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1번 로열로드, 5번 큐피드 포인트, 1번 5번 대끼리가 팔리든 말든. 자, 우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상한가 간다. 자, 이렇게 메모들 해놓으시고, 자, 7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 혼합 4군의 1200 별정 B형 레이팅 50까지.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것도 7경주와 똑같아요. 7경주와 똑같은 메인 승부인데, 대끼리가 깜빡거리는데 대끼리 맞건 두 놈을 무조건 깨고 들어갈 한 놈, 또 한 마리가 걸렸습니다. 자, 지금 문세영 기수의 3번마 히든 돌풍. 오늘 문세영 기수가 역시나 인기마에 많이 타는데, 능력이 대가리가 아니고 문세희가 타갖고 대가리로 팔리는 게 많습니다. 자, 57.5까지 올라간 부담 중량에, 자, 3번마 히든 돌풍. 자, 뭐 안쪽 게이트 들어가 있고 문세영이 선행 쏘고 나가는 그림으로 많이 대가리가 팔릴 것 같은데요. 자, 57.5kg 부담 중량이 역시나 부담스럽습니다. 거기에 능검 1분 01초로 잘 받았습니다. 문세영이가 능검을 받았는데, 문세영이는 히든 돌풍에 올라탔고, 자, 18조 박대응 마방에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한 2번마 별나라 질주. 자, 이게 능검이 기가 막히게 받았습니다. 2번마 별나라 질주가. 자, 2번, 3번이 과연 앞방에서 싹 돌겠느냐.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죠. 요것도 한 마리 또 숨어있는 놈. 야, 요게 지금 2번, 3번의 인기도에 요놈이 싹 밀려있는 거 보고, 10경주 너그들은 또 뒤졌다. 야, 우리 조철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만 샤부작샤부작 먹을 수 있는 10경주. 자, 요번 경주 앞선에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2번, 3번도 있지만 4번 대군의 검, 10번 이글이글 이런 거 다 빠릅니다. 자,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놈으로 한 놈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가 있습니다. 자, 그놈 달러박스를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넘버 10, 자, 10경주에서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벤싼데,
자, 멋지게 한구라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 자, 10경주도 대끼리 2번, 3번 팔리든지 말든지 너나 사세요 하고,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10경주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상한간방 또 지저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2번 별나라질주, 3번 히든돌풍 앞선에서 두 마리 지지고 볶고, 에, 뭐 4번 10번까지 지지고 볶고,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는 최대 승부처. 자, 10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구라 하고 갈 테니까, 자,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중간 초반에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자, 조철의 문자 신청 계좌 요 아래 하단에도 다 나와 있지만, 중간에 잠깐 우리 PD가 좀 이쁘게 만들어줘 가지고 중간에 한 번씩 비춰달래요. 그래서 중간에 문자 신청 계좌번호 하나 잠깐 올려놨습니다. 자,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시원하게 상한가 두 번째 갈 거고요. 자, 이제 후반부 승부입니다. 후반부. 자, 13경주입니다. 후반부 13경주. 자, 국산 4군 1700 핸디캡입니다. 자, 레이팅 50까지. 자, 요번 경주는 기본 배당이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찍어먹기 승부로 한방 들어가는데, 기본 배당이 높아서 요번 경주는 배당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바로 10번마 록 뉴스라는 마필인데, 10번마 록 뉴스. 이 마필이 아마 현장에서 인기 1위가 갈 겁니다. 직전 경주 임다빈 기수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임다빈 기수한테 2승을 챙겨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승군전 맞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임다빈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자, 51km 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마필은 앞에 가는 놈들 보내놓고 차분하게 선입전개하면 되는 마필인데요. 자, 승군전에 거기에 또 꼬마 기수가 타가지고 다른 놈들이 이래저래 또 많이 팔립니다. 인기 1위가 팔리더라도 배당이 좀 있는 그런 인기 1위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콩이 좀 있겠다. 자, 10번마 록 뉴스는 현장에서 좀 흔들흔들 믿어 못 믿어 배당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자, 우리 조철 스타일의 팬 여러분들은, 자, 10번마 록 뉴스, 자, 꾹 참고 타는 임다빈이가 잘 알고 탄다. 자, 13경주의 대가리는 10번마 록 뉴스. 자, 록 뉴스를 놓고 한구라 찍어먹기 들어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요거 10번마 록 뉴스를 대가리로 놓고, 자, 팔리는 놈 3번 제주의 역선, 4번 썬더윈드, 5번 레인케이, 거기에 6번 럭셔리 캡틴, 7번 천년의 비, 외곽에 11번 러블레이스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팔립니다. 자, 여기서 불안한 놈들 한 3마리만 꽂고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면 충분히 찍어먹기에 승부처로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자, 이번 13경주 기본 배당도 높게 형성이 된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거꾸로 믿다. 자, 승부처로 들어가야죠. 10번마 롱뉴스 대가리 놓고, 자, 최근 조시 바짝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가야 되는데, 예, 먼저 우리 그 조철 스타일의 지금 UCC 증검다리를 봐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한 마리 선물로 인기마 하나, 이게 아마 대길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4번마 썬더윈드인데요. 직전 경주에 2착 입상, 야, 이게 지금 2착으로 승군했는데 거기에 지금 김동수의 마이너스 4kg 감량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꺾고 갑니다. 꺾고 갑니다. 예. 직전 경주에 빨래 쥐엇 짜듯이 쥐엇 짜고 2착 승군한 놈입니다. 아, 이현종이가 아주 최적정계로 그야말로 단 1cm도 손해본 거 없이 타고 들어왔는데, 자, 이번 경주 과연 김동수가 그렇게 타겠느냐. 김동수 발주도 마음에 안 들죠. 이 마필이 발주가 좋은 마필이 아닌데. 자, 승군전 앞만 봐도 1700 스타트하자마자 코너 나오는데, 자, 후미로 밀릴 것 같습니다.
자, 댁끼리 팔리는 4번마 썬더 윈드. 자, 현장에서 뭐 다 별 이상만 없으면 이거는 댁끼리 팔리든지 말든지 1순위로 꺾어야 되는 게 4번마 썬더 윈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조철도 메모 다시 하겠습니다. 잊어먹지 않게. 뭐 4번마 썬더 윈드가 들어오면 또 조철이 요거 한번 또 하셔야죠. 4번마 썬더 윈드. 자, 댁끼리 팔리는 놈 시원하게 꺾고 들어간다. 10번마 록 뉴스 놓고 멋지게 찍어먹기 한방 야물딱지게 댁끼리 꺾고 때리고 받치기 배당 짭짤하죠. 주력으로 들어오면 항구라 하는 거고 받치기로 들어와도 손해보지 않는 자 그런 찍어먹기 배당 13경주 자 오늘 다섯 번째 승부처 자 짭짤한 예상 짭짤한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현장 예상 자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14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핸디캡 자 오늘 세 번째 우사마리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돈 찾아가십시오. 자 14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 역시나 외곽에 또 두마필입니다. 자 12번마 위즈 모멘트가 지금 4연승 때리고 있죠. 혼합 3군으로 승군전을 택했네요. 부담 중량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12번마 위즈 모멘트가 5연승을 향해서 달려가느라고 대가리가 팔리고 자 직전 경주에 유승환이가 타면서 발주가 호전되면서 끈끈한 모습으로 2차기 입상을 한 11번마 돌아온 뽀빠이 자 뽀빠이가 돌아왔었죠. 직전 경주에 자 11번 12번 12번 11번 자 두 놈이 깜빠닥 깜빠닥 대끼리가 갑니다. 자 대끼리가 가는데 자 두 놈이 손잡고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조판이긴 합니다만은 요 두 놈을 깨라갈 한 놈이 또 숨어있죠. 얘네 둘이 손잡고 들어오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놈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인기는 얘네들 둘이 논아서 가져가고 있지만 자 이번 경주에 숨어있는 놈 직전 경주에 아쉬움이 좀 남은 놈인데 전개를 잘 못 풀었죠.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칼을 갈고 나온 그런 마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11번 12번 대끼리 마권이 들어오면 또 조철이 돈 좀 죽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14경주 조철이가 돈 죽을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먹을 일밖에 없어 보인다. 자 우리 회원님들께 자신있게 한방 상한가 한방 때려드릴 아나짜리 달러박스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전개 복귀 상태 조건 기수 싹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 14경주는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치한데 한구라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 11번 돌아온 뽀빠이 12번 위즈 모멘트 두 놈을 깨러갈 하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14경주에 멋지게 달러박스 상한가 한구라 때리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조철의 달러박스 걸림은 상한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14경주 자 여러분들께 멋진 세 번째 상한가 안겨드리면서 마무리할 테니까요. 자 1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 때리고 지기고 항구라 하실 경주들 자 오전장에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 5, 7, 10, 13, 14 4, 5, 7, 10, 13, 14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7경주, 10경주, 14경주입니다. 자 요거 메인 승부 특히 메모들 잘 해놓으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조철의 진검다리 회원 여러분 자 내일 일요경마 조철이 상한가 3개 무조건 한번 때려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잠 푹 주무시고 자 내일 조철이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 나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안 하신 분들 조철스타일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알람 종소리 버튼까지 자,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1년 2월 28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자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